안녕, 나 전적이야. 오늘은 쇼츠를 보다가 치즈 발짱으로 불닭볶음면을 먹는 거 보고 전적이도 아무것도 보다가 갖고 왔어요. 우와, 정말 많다. 불닭볶음면을 뜯을 때마다 눈이 신기다. 그런데 이건 어떡하지? 미리 빼놔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100점! 뚜두랑 나무는 미리 빼놓을게요. 근데 이건 나무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하! 으구! 아니 도대체 다른 유튜버들은 이거 발짱을 어떻게 넣는 거야? 아무리 꾹꾹 누르고 나무도 안 들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돌려보내자! 치즈 외장을 전자렌지에 넣어주니고 다 누구니까 그다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도주도 녹아주고 비벼볼까요? 짜잔짜잔. 그리고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치즈가 공간을 다 차지해도 나무니 두드가 공간이 놓잖아. 그 좀 그래도 냠냠 부부반인데 맛있다고 느끼기 누르네. 두부두께 두부두께에도 부부두가 어땠어요? 온몸에 초름이 끼치고 느끼한 중두가 아니고 그냥 암마맞이야. 절대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안 돼. 그래도 한 게 아까우니까 나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둘째 안 먹어. 이제 이거 둘째 안 먹어. 이거 누가 맛있다고 하냐. 으그 정말. 엄마 잘못했대. 아그 정말. 언니 오빠도 이거 묻지 마. 오늘 도전자기는 출발.